뭐 수원에 사는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. 남편하고 외출했는데 돌아오는데 사소한 대로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남편이 입을 다물고, 남자들 감정 상황 말을 안 하죠. 여러분 남편들 말을 안 하죠. 주차수창에 딱 들어왔는데 남편이 단숨에 백으로 파킹 확 해버리더래요. 얼마나 놀랐겠어요. 몸이 막 뒤쳐져. 옛날 같았으면 화가 나가지고 누굴 죽이려고 그래, 나쁜 인간아.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강의한 생각이 딱 나더래요. 와, 당신 정말 파킹 끝내준다. 어떻게 백으로 그렇게 단숨에 파킹을 하냐. 남편이요, 왜? 나는 백으로 서울까지 갈 수 있어. 그게 여러분의 파워예요. 여러분 남편은 좀 리스펙트 해주세요. 남자들이 많이 마음이 상해 있어요. 강의할 때요, 그분은 봄날 되면 무조건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밥을 남편 좋아하는 걸 탁 차려놓고 꼭 끝나면 인사를 했대요. 여보, 한 달 동안 수고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남편한테 한 일을 좀 인정해 주세요. 격려해 주시고요. 가정의 일은 여러분보다 못하잖아요. 그걸 가지고 평가하지 마세요. 남편들이 하시는 일 이런 것들을 좀 잘하는 거, 그걸 좀 칭찬해 주세요.